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1회 새천년 경남 가요제 본선 참가번호 1번 이상현님이 불꽃 붉은 입술로 출발합니다. 정님이 함께합니다. 평행서. 나는 너밖에
만날 수 없는 거야 여기서.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3번 이소혜가 함께합니다. 해룡포. 계속해서 참가 번호 5번 김이곤님이 함께합니다. 영일만 친구. 안녕하세요. 아따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번호 6번 배재영님입니다. 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장미님의 무대인데 제목은 나 하나의 사람은 각오입니다.
번호 9번 우리 이순자님의 무대입니다. 함께입니다. 우연히 출발합니다. 본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가번호 10번 오승아님이 불러드립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람아. 네, 반갑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잊고 따라주 사랑 행복합니까 왜 이 눈물이 나요 김연아 대장님께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박수를 치고 본인이 좋아하지 않은 노래가 나오면 박수를 안 치는 그런 지금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뭐 잘하든 못하든 박수를 많이 치면 좋죠. 네. 자 다음은 우리 참가번호 11번 김충근님이 불러드립니다. 고! 안녕하십니까 김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랑 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천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기에 버린 다른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보면 알게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그쳐 가버리는 보면 알게 돼 피웃하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제11회 새천년 경남 가요제 참가번호 12번 강희정입니다. 신사랑 고개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던 이별 고개
감사합니다. 남지 않았네요. 참가번호 13번 정재환님이 함께 부릴 등목은 힛바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13번 정재환입니다. 그대 떠나 여기 노을 진 산마루턱에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곁을 떠나갈 적에 그래도 섭섭했었나. 나를 보며 눈물을 흐르다 두 손 잡고 고개 끄덕여 달라 하기에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나도 울었네. 잠깐만요. 서시고. 네, 서시고. 네. 내가 왜 정재환 친구를 서러했냐면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올해 29살입니다. 아, 29살. 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29살 때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자, 왜 남된 얘기인데. 아니, 지금 뭐 여러분 보시기에도 우리 정재환 친구가 잘생기지 않습니까? 네, 미남인데 제가 29살 무렵에는 이 정도 얼굴이었는데 오늘날 사회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리하시죠. 네, 네, 자리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저는 뭐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심사위원들 결정하고 저는 일단 뭐 얼굴이 잘생기는지 아니면 어떤 친구인지 제가 그것만 궁금한 거 있습니다. 현재 자, 제시의 11회 세천년 경남과외제 본선에는 오늘 심사위원 네 분이 지금 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오늘 괴로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고개를 계속 갸우뚱거리는데 심사 결과는요 잠시 발표해야 되지만 가요제에는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 노래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항상 인성이 되는 친구를 먼저 선정하는 게 바로 과제면서 나왔을 자세가 좀 빼딱하다든지 아니면 또 심사인데 인사를 안 한다든지 이런 친구는 마이너스 바로 10점입니다. 항상 보면은 인사를 정중히 하는 그런 가수의 첫 번째 기본이 인성입니다. 인성. 그래서 노래 잘하고 못하는 아마 두 번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작곡가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 참가번호 이제
14번 우리 김봉섭 친구가 함께하는데 불꽃문 그대 내 친구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소.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때론 노래가 되고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요.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 내 친구여 내 최병식님인데 조금 저희들이 원라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연장자분들 나오실 때는 큰 박수로 또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이킹의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식입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바람 불며 가자
나는 하이킹 코스에는 아지랑이 가물가물 내 연애 사랑이여 젊은 날의 로맨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참가번호 마지막 무대인데 아, 이 두 분은 한상의 콤비 뭐 백조의 호수 어떤 수식을 붙여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두 분인데 이분들도 역시 조금 저희들이 연령대가 좀 높지만 여러분이 또 따뜻한 박수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권태만 장봉연 두 분이 불러드릴 추억의 서야곡입니다. 잠시만요. 실례지만 두 분의 관계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두 분 관계.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입니까? 갑장. 아 갑장 친구인데 우리 권태만 선생님 노래하시면서 계속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차례 딱 하셔가지고 이분은 또 한번 보시는데 그래서 친구지간에 이렇게 제가 백조의 호수를 했는데 이렇게 거리두기를 날인데 너무 거리두기였는 것 같아요. 그 저는 두 분이 속 싸우고 나온 줄 알았는데 뭐 싸운지는 싸운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두 분이 지금 그 식사를 하시는 주로 밥값을 친구가 내 누가 냅니까? 밥값은? 친구가 돌아가면서 내고.
아, 돌아가다 잊어버리면 뭐 두 번 낼 때 됐죠. 네. 그렇습니다. 뭐 두 분의 친구가 우정이 오늘 이를 계기로 더더 돈도 계시고 이렇게 두 분이 나는 처음에 뚝들이 사귀길래 이 부부가 나오신 싸움을 하고 나오셨나 싶어가지고 제가 나와봤는데 부부는 아니고 갑장 뭐 동갑 내기 이래가지고 제가 사이는 제가 뭐 정확히 알아볼 필요도 없고 두 분의 앞으로 우정이 오늘 이 세천년 경남가요제 참가하는 데 대해서 의의를 갖고 여러분 앞으로 우정이 더욱더 깊어지라고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잘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